자, 오늘 두 번째 확인해 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오늘 올라간다. 김민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오롱의 실적과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어서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아래에 자회사로 인해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부담, 지분 가치의 변화는 코오롱의 주가에 조금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코오롱에 대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어떤 면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앞서 대표님 가져온 종목과는 반대로 네.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혹시나 뭐 매수하셨던 분들의 판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일단 코오롱 하게 되면은 과거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었죠. 그쵸. 이쪽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또 많이 부진한 모습들이 한 6개월 동안에 보여줬다 보니까 이와 함께 같이 부진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코오롱 같은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지분을 20.35%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룹 리스크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컸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다시 4분기 정도쯤에는 FDA의 또 다른 이제 티슈진과 관련된 쪽에 임상을 3상을 재개를 신청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화 요인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제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었죠. 두 종목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코오롱 생명과학과는 좀 다르게 빠르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예, 코오롱 자체에 대한 흐름을 좀 재평가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오롱에 대한 가치가 최근에 제가 부각이 되는 첫 번째가 또 두나무입니다. 이쪽도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오롱의 자회사고요. 지분에 많지는 않지만 1.44% 보유하고 있다라는 흐름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코오롱 인더스트리 지분이 34%, 코오롱 글로벌 지분이 75%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건설과 화학 쪽 다 갖고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비상장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장사 기준만 봤었을 때도 지분 가치가 1조 원대 육박을 하는데 코오롱의 시총이 지난 금요일 날 올랐다고 하더라도 4,50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영업이익 가치는 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는 부분들이 또 가장 주요하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특히 지금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성공이 돼서 영업이익이 2,700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계산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어도 PER이 2배입니다. 게다가 네. PBR은 0.4배라고 하게 되면 심한 저평가가 이제 해소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오롱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오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좋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을 알려주셨는데 자, 그런데 코오롱이랑 뭐 이게 뭐 이미지고 뭐 부정적인 뭐라고 해야 돼? 고정관념이라 해야 될까요? 네. 코오롱이 어느샌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이거 부담 털고 가지 못하면 못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에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만약에 그 지분을 20.35%를 다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분 가치가 0이라고 한다라도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가치 1조 원대가 넘어가는데 시총은 4,500억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의 또 앞으로의 향후에 변화에 따라서 또 지분 가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가 있다고 네네.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꾸준하게 실적은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작년 기준의 부채 비율이 330%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부담은 있겠죠. 또 돈 벌어서 계속 이자를 또 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조금 더 어떤 계속 줄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단기 급등이죠. 이 부분은 뭐 어떤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도 지금 보이는 게 월봉입니다. 그만큼 많이 밀렸었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린 만큼 회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4만 원대 이상까지도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한 번쯤 다음 저항 때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 차익 매물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이렇게 코오롱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 두 가지 양면을 함께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박종식 대표님께도 궁금해요. 코롱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은 시세를 좀 탔기 때문에 조금 눌리더라도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오롱의 실적 상승력은 일단 코오롱 인도와 코오롱 글로벌이 좀 주도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전 개인적으로 좀 코오롱 인도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력이 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해부터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코오롱의 실적도 2021년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김민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6,800원 정도 라인에 60선 정도 부근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파가 되면 한 4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승력이 유지가 된다면 45,000원대까지는 가야 본연의 자본총계인 7,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시키면서 적정 주가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코오롱에서도 또 그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를 좀 살펴보자. 코오롱 인더를 더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 대표님? 좋죠.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코오롱 인더나 국도화학, 뭐 유니드 이런 종목들이 좀 가려진 종목 쪽에서 화학업종의 대표적인 흐름들을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패션 부분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오롱 인더의 매출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대에서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코오롱에 대한 한마디 정리 어떻게 해주실까요?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어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또 코오롱을 이끄는 것 중에는 코오롱 글로벌, 이제 건설 쪽이 또 만만치 않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나 건설 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안 받는, 특히 요즘 건설은 되게 핫한 분야죠. 그런 쪽에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못 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금호건설이 있죠.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도 효성건설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쪽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코오롱을 가지고 오시고 다른 종목들까지 추가로 세트로 가지고 오신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효성 쪽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박정식 대표는 한성기업,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슈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자, 단기적으로 수익 얻을 수 있는 한성기업 알려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코오롱,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